네. 자, 이제 지금 저는 방금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고 토트넘과 맨유 경기를 중계를 했지만 그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이 풀타임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졌거든. 딱 한, 마커스 래시포드한테 한골 먹히고 졌고요. 참고로 어시스트는 포그바예요. 어시스트는 포그바고 그 뭐냐 그리고 오늘 데야가 진짜 미친 듯한 그 선방을 진짜 오늘 데야는 진짜 오늘 MOM은 데야 줘야 돼요. 그 경기는 그렇고 자 이제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까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그 조별리그 2차전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AFC 지금 제가 AFC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갔고요. 뭐 이런 데 사이트 띄워놓고 봐야지 뭐 제맛이지. 이런 거 띄워놔야죠. 자, 제가 중계를 못이 소등 그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를 중계하나 중계하지 못했던 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우즈베키스탄이 4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네. 한번 이 아시안컵 테이블 자, 조별리그 테이블까지 나왔는데 이거 말고 이거 순위표를 좀 볼게요. 스탠딩 없니? 스탠딩 없으면 이거 아시안컵 순위로 가야 되는데. 아시안컵 조별리그. 기록 국가순위 아 여긴 없네 좀 어디 정리된 데 없니 테이블 픽스처 테이블 이런 거 말고 아 이거 유어 타임 노컬 비너스 타임 있네 유어 타임 그리고 아 여기는 스케줄인데 미디어 채널 됐고 아시안컵 조별리그 순위표 어디 없니? 여기 없고요. 그냥 아프리카 TV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나? 이 아프리카 TV 로그인. 갑자기 왜 이래? 우승이요? 아, 지금 잠깐만 광고 좀 할게요. 지금 여기 고넥터님이 그 그로스 해킹 그 저자 그 고영혁 대표님이거든요. 이제 저하고 좀 안면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신대요. 그래서 뭐 이쪽 이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거 비즈니스 쪽으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뭐 월요일 밤에 사실 곽방 TV하고 살짝 지금 시간대가 좀 겹치긴 하는데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또 방송을 또 시작하신다길래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드린 거고요. 자, 조별순위. 자, 지금 A조.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어떻게 개최국 체면은 있나 봐. 개최국 체면은 있어가지고 2차전까지 그조 1위는 유지를 했고요. 겨우 유지했죠. 인도가 한 경기를 져주면서. 그리고 태국도 지금 감독을 경질한 이후로
이런 건 보이나? 아, 그냥 100% 갈게요. 그 태국은 감독을 경질한 이후로 지금 한 경기를 이겼고요. 왜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바레인은 아직 일단 A조는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지 알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그 태국하고의 경기가 남았죠? 자, 그리고 B조. B조는요, 톱시드 있던 호주가 첫 경기를 요르단한테 패하는 바람에 요르단이 이제 2승. 자, 그리고 이제 호주는요, 이제 남은 경기를 이기더라도, 남은 경기를 이기더라도 1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르단이 다음 경기를 치더라도 이 승자승 원칙에 의거해서 요르단이 1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일본, 이란, 호주가 모두 각각 조 1위를 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1번 사다리를 타고 나머지 세 나라가 2번 사다리를 타서 결승까지 안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토너먼트 올라가는 중간에 호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어요. 그렇고, 그래서 호주는 다음 경기 이겨도 2위예요. 이 요르단한테 졌기 때문에 승자승으로 밀려요. 그래서 호주는 8강이나 4강에서 아마 우리를 만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C조. C조는 현재까지 그 중국이 다득점에서 앞서 있어요. 중국이 다득점에서는 앞서 있는데, 중국은 실점이 있고, 그 대한민국은 그 C조에서 유일하게 현재 클린시트로만 경기를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다음 경기 중국을 상대로도 클린시트로 승리를 한다면 그러면 3승으로 올라가겠지만, 비기는 경우, 대한민국이 만약에 비길 경우 대한민국은 1번 사다리를 못하고 2번 사다리를 타야 돼요. 8강에서 이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젠장. 그리고 D조. 아무래도 이란이 현재 그 다득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란은 예멘을 상대로 그 5대0 대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5대0 대승을 했고 이라크도 예멘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베트남은 희망사항이 생겼어요. 만약에 베트남이 예멘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경우는 베트남은 와일드카드 16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2조. 2조 역시 그 톱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카타르가 북한을 상대로 6대0 승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다득점에서 앞서버렸어요. 6대0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북한은 10실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만약에 승리를 하더라도 이제 와일드카드 순위를 따질 때 실점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그 조 3위들 와일드카드는 그 승자승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조니까. 그때는 이제 득실차가 중요해지는데, 북한은 다음 경기 레바논 상대로 승리하더라도 16강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몰라, 기적이 일어나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리고 F조. F조 역시 그 톱시드인 일본이 1위가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조 1위예요. 일본이 1번 사다리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호주라면 모르겠지만, 이란이나 일본이 1번 사다리로 오게 되면 솔직히 우리는 힘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1번 사다리로 가는 게 전제 조건이지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참, 그,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이 시작돼요. 조별리그 3차전은 그두 경기를 동시에 하잖아요. 두 경기를 동시에 하는데, 이제 일정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전체 일정. 이제 내일 새벽에 A조가 조별리그 3차전. 아랍에미리트가 태국하고 경기하고 인도가 바레인하고 경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참고로 이 경기는요, 아랍에미리트하고 태국 경기만 중계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요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조 조별리그는 호주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22시 30분에 C조 조별리그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하고 중국의 경기를 중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바로 그 D조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죠. 그 D조의 경기는 D조의 경기는 이란하고 이라크, 이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이 경기를 중계할 거고요. 그리고 F조, 일본하고 우즈베키스탄, 당연히 이 경기를 중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2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서로 이웃 나라죠. 이 경기를 중계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20일 일요일에 16강전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하루 쉬는 거죠. 교육 방송을 금요일로 미룰까? 아니면 일단은 좀 그거 예정은 좀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네. 그렇고 일단은 조별리그 3차전은 일단은 톱시드 경기를 제가 우선 중계할 거예요. 그 박항서 감독 베트남 경기를 중계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하필 뭐 어쩌겠어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역사적으로 서로 왼수지간의 그 경기인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서아시아의 한일 관계, 이란하고 이라크, 그 경기를 중계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조 1위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국한테 다득점이 밀리기 때문에 비기는 방법은 없고요. 비기는 방법은 없고, 무조건 이기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기셔야 되고, 아니,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그 손흥민 선수가 좀 그래도 토트넘이 좀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좀 빨리 교체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근데 이 맨유의 그 솔샤르 감독 대행이죠. 솔샤르 감독 대행이 부임한 이후로요, 지금 맨유는요, 새 감독 대행이 오고 나서의 그 현재 치러지는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맨유의 상승세를 토트넘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이게 죽도록 풀타임을 뛰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경기 후반에 좀 약간 지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까 전반 끝날 때쯤에 시소코가 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허벅지인가 사타구니인가 그쪽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벤투 감독, 파울로 벤투 감독도 이 경기 봤을 거예요. 벤투 감독이 경기를 봤을 텐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를 일단 중국전에 무조건 선발로는 못 써요. 선발로 쓰면 안 되고요. 손흥민 선수 없이 사실상 중국을 이겨야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막그 후반까지 막 무승부 상황이 이어지거나 뭐 그럴 경우에 한해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이제 부상도 있고 하니 부상 좀 걱정도 있고 하니까 좀아좀 챙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용 선수가 3차전은 못 나와요. 그 경고 누적이죠?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벤투 감독도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별리그 3차전 저는 또 열심히 중계를 할 테니 자 여러분들 네 수요일 22시 30분 경기죠. 아마 그 전에 뭐 미리 방송 켜겠지만 네 오늘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오늘 밤부터죠? 그 일정이 조별리그 3차전 일정 조별리그 3차전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네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이 조별리그 3차전을 네, 여러분들 다들 놓치지 않기를 바랄게요.